그래 한두 달 만에 정말로 영이 하나 사라지는 허망한 기적을 봤어요. 그때 구멍이 타들어갈 것 같았고요. 네. 연체, 독초, 압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달리게 되니까 눈을 뜨는 것조차도 아침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정말로 죽고 싶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번 생은 잘못 살았다. 이번 생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한다. 이런 자책감 때문에 혹시 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저자 도정미라고 합니다. 제가 성이 특이해서 도여사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 네. 일단은 어떻게 떡볶이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떡볶이 집을 차리게 된 거는 큰 꿈이 있어서 차리게 된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은행을 다녔었고요. 은행 다니면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손님들이 통장을 보면서 제 통장이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잔액이 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한 번에 이체하는 금액이 저희 월급 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나는 되게 힘들게 버는 금액인데 그분들 되게 쉽게 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을 보니까 사업가, 기업가,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돼 있는 호칭이 더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한번 내 이름으로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자기개발 배우러 서울도 다니고 CS 강사라던가 비누, 아로마 테라피 이런 자기개발 관련되어 있는 걸 많이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어요. 마흔이 안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먹고 살지 한참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먹고 다음날에 해장을 하러 떡볶이집을 갔는데 떡볶이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사장님 이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랑 한 술 5번 정도 먹으면 방법 다 알려줄게요 라고 그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러면 좀 친해지니까 레시피하고 인테리어 다 해줄 테니까 가게 한번 차려볼래?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다만 인건비 때문에 주방 아줌마를 두면 인건비 때문에 남는 게 없으니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었는데 저도 마침 회사를 다니면서 회의감이 느낄 때라서 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는 말에 그리고 레시피를 다 알려준다는 말에 가게를 차리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남편분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길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떡볶이를 만나게 된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그 남편분이 막 사업한다고 했을 때 뭔가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기존에도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다라는 꿈이 있어서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내가 남편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 해보자 라고 퇴직금과 친정에서 돈을 끌어다가 하게 됐죠.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떡볶이 가게 열었잖아요. 생각 좀 잘 됐어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상권이 학교가 많이 있어요. 옆에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분식집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가게가 차려지자마자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장사가 잘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되니까 그 손님의 반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장사가 안 되는 형국까지 오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신다고. 떡볶이 지금 책에 보니까 3,000원짜리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또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가능한 건가요? 이게? 떡볶이로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많이들 놀라세요.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요 한 달로 따졌을 때 금액은 커 보이지만 이게 한 번에 버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금액을 30일로 쪼개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큰 금액 1,000만 원 1억 내가 매출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하시면 저처럼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000만 원 매출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3개월 동안은 그 정도 충분히 냈었는데 매출 다시 빠지면서 다시 올리기까지 한 2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하루에 한 개씩 배운다는 마음으로 장사하는 비법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1,000만 원 이상을 벌게끔 만든 거죠. 떡볶이로 1,000만 원 벌고 이제 책까지 쓰셨으면은 모르는 사람 딱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정말 꽃길만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책에 보니까 뭐 연체, 독초, 통장 압류, 가상화폐로 아파트 한 채까지 날리셨다고 얼마나 어려우신 상황이셨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3-4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로 다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때 시기를 저와 같이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사람이 돈이 없다 보면요 더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사기 같은 거나 투자 같은 것도 이런 거에 많이도 휩쓸리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가상화폐 손을 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돈을 날린 건 아니었고 예전에 은행을 다녔으니까 저도 돈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을 넣었더니 한 2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넣었더니 20만 원 벌죠.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 월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로 해서 전세자금을 빼줘야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이 5천만 원을 한 번에 넣게 되죠. 그게 1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정말로 0이 하나 사라지는 허망한 기적을 봤어요. 그때 구멍이 타 들어갈 것 같았고요. 네.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체, 독촉, 압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달리게 되니까 눈을 뜨는 것조차도 아침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정말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번 생은 잘못 살았다. 이번 생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한다. 이런 자책감 때문에 혹시 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해서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라고 했는데 엄마 뱃속으로 낳은 딸이라 그런지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더라고요. 혹시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 따라 죽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중에 엄마도 따라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까지 잘못되면 이라는 말에 탁 걸렸어요. 그게 불과 8년 전에 네. 남동생도 저와 같이 똑같이 이런 네. 생활고라든가 세상 탓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네. 저까지 잘못되면 정말로 엄마 가슴에 한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신발끈을 고쳐 신고 내려왔죠. 네. 근데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네.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 그러면 방법은 다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잃었지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에다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떡볶이 가게 운영하시던 중에 가상화폐 투자해서 5천만 원에 500만 원 된 건가요? 네. 지금 이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야 어떻게 떡볶이를 팔아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벌까? 여기에 좀 많이 궁금해서 보실 것 같아요. 책에서 또 친절하게 일매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리기 위한 장사 비법을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위기가 있었을 때 저희 가게에서 제가 했던 방법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라서 배달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홀만 하시는 분들은 배달은 한 개라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배달을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해보고 우리 동네에 배달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따로 포장 용기 같은 거 사지 않더라도 커피숍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커피 용기에다가 위에 랩 한번 씌워가지고 거기에 뚜껑 덮어서 비닐에 담아서 리본끈 묶어줘서 보내주는 걸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배달을 해보고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분은 배달하면 남는 것도 없는다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배달의 민족 같은데 수수료를 한 달에 8만 8천 원을 내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88만 원치를 벌면 이득이거든요. 근데 누가 했다더라 가더라 말만 듣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해보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말을 듣고 한 가지라도 꼭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4만 원 파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커피숍 하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4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4만 원 팔았으면 다음 주에는 8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6만 원 이렇게 팔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만들어가면서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음식을 파는 사람은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요. 거기다 마음을 붙여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생각을 하시면 손님이 이 음식을 받았을 때 행복한 표정을 지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편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 음식을 받는 손님 입장이 편해야 되는데 음식을 팔고 1, 2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그런 마음이 해이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님의 표정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장사를 해보신다면 단순하게 계산으로만 했을 때 1,0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 조금씩 늘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럼 처음에 누군가 떡볶이가 열었다 하면은 현실적인 매출은 얼마인 거예요?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루에요? 네.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3배를 올리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책을 제가 쓰게 됐던 이유가 옆에 네. 이제 커피숍 언니에게 제가 아침마다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안 빠져요. 근데 그 캐러멜 마키아토를 사러 갔는데 그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가게 내놔야겠어 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하루 종일 4만 원 팔고 10만 원도 못 미치는 네. 그런데 옆에 정말 삼겹살집도 그렇고 횟집도 그렇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팔았다고 울상지으시는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올해 한 자리에서 9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겨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계속 옆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쵸.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근데 혹시 내가 책을 써서 드리면 이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글로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그 카페는 어떻게 됐나요? 그 카페는 어디... 매출이 올라갔나요? 네 올라갔어요. 배달을 하셔가지고? 네네 배달은 지금은 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네. 마음 자체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소반했을 때는 가게를 내놓고 부동산에서 찾아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거 손님들 더 좋아할까 하면서 저한테 자주 물어보고 웃으면서 장사를 하세요.